이번 운동은 마찬가지로 족저근막을 늘리는 신연하는 운동인데요. 그 시중에 보면 이런 고무밴드가 팝니다. 색깔에 따라서 좀 더 잘 늘어나는 것도 있고 늘리기 힘든 제품도 있는데요. 환자분의 이제 목표에 따라, 목적에 따라서 그 제품을 구매하시면 되고요. 골프공이나 손가락으로 신연 운동을 계속 마사지하고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하는 게 참 좋기는 한데 귀찮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것보다 효과는 조금 떨어지지만 내가 소파에 앉아서 뉴스를 볼 때 그리고 드라마를 볼 때 이런 걸만 딱 걸쳐놓고 있으면 그런 비슷한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. 어떻게 하냐면 이런 제품을 이렇게 보면 좀 넓거든요. 넓은 거 사셔야 됩니다. 그냥 줄로 된 거 말고 전족부, 그러니까 발의 앞쪽을 발가락을 포함해서 이렇게 걸칩니다. 이렇게. 그런 다음에 그냥 힘을 쭉 뺍니다. 이걸 당기고 있으려면 힘들겠죠. 당기고 있는 게 아니라 뒤에다 이렇게 묶습니다. 그러고 나서 힘을 쭉 빼고 그냥 드라마나 뉴스를 보는 겁니다. 그러면 드라마랑 뉴스에 집중을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이게 힘이 빠져서 족저근막이 신연되게 됩니다. 발가락도 뒤로 제껴지고 이렇게 해서 5분, 10분, 1시간 내가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이렇게 그런 운동을 자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. 고무밴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